난세의 시대, 진나라 말려 난세의 시대에 완산주인 전조에서 태어나 천하의 뜻을 품고 서차평 항우를 제압해 천하를 통일한 영웅 항고조 유방. 비록 왕망의 신나라에게 멸망했지만 낙양에서 한나라를 부활시켜 후한을 건국한 광무제 유수. 그러나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건국되면 쇠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은 필연일 것입니다. 한나라의 왕실에도 어두운 먹구름이 밀려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천하란 합쳐진 지 오래되면 나누어지고, 나누어진 지 오래되면 합쳐지는 법이다. 당고의 화. 당고의 화는 후한 말기에 일어난 탄압 사건으로 당고의 옥 또는 당고의 금이라고도 불립니다. 환관과 살인인 총류당의 파벌 싸움에서 환관이 승리하며 두 번째 당고에 의해서 총류당은 철저하게 탄압을 받아 해체되었으며 환관의 독재가 확립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마침내 환건적의 난이 일어나 제국의 토대를 뒤흔들어 한나라를 파멸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강동의 호랑이 손견. 손견은 양주 오군 부추년 사람이다. 손자병법의 주인공인 손무 손빈의 후손으로 은의 주황을 토벌한 주나라 모왕이 우순의 후손 중 규만이라는 사람을 찾아 진에 봉하고 순의 제사를 받들도록 했다. 그리고 손씨는 이 진씨에서 기출된 성씨입니다. 17세 때 아버지와 배를 타고 전당을 지나가다가 해적이 상인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나누는 것을 목격하고 홀로 칼을 쥐고 강가에 올라 병사들을 지휘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에 도적들은 관군이 온줄 알고 도주하려 할때 추격하여 머리 하나를 베어 돌아왔고, 이로 인하여 현의 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손견의 고향 오군이란 제후국 오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오나라가 있었던 곳의 지명을 밝혀 봅시다. 경상도 인동의 사원을 인용합니다. 오나라에 있는 산이 오산으로 경상도 인동의 여곤을 인용합니다. 양원역 현해 남쪽 일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이 양원으로, 경기도 양천의 군명 광암이란 이곳이 노나라의 곡부와 관련이 있으며, 군명 파릉이란 천부가 있었던 곳으로, 양천의 군명 재앙이란 또한 이곳이 제나라의 땅으로 오와 제나라가 아주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후국 오나라가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의 근처에 있었습니다. 완산주의 떠오른 별 조조. 조조 자는 맹덕이며 폐국 초연 출신이다. 조숙진탁은 주무왕의 동생으로 무왕이 은주를 멸한 후에 그를 조에 봉했다. 조조는 주무왕의 동생 조숙진탁의 후손이며 그의 고향 폐국은 또한 항고조 유방의 고향 풍패의 전주이기도 합니다. 조씨적부터 조조와 원소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원소의 가문은 고조 때부터 4대에 걸쳐 상공을 배출한 명문으로, 원소의 혈육을 또한 살펴봅시다. 원소의 고향은 여남 요양으로 이곳이 하남송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란 상나라의 물입니다. 원소의 고향 여남과 하남송 상수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여남이 속한 예주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상도 용해의 군명이 예주로 적산 단산에 있는 것이 적촌 단천으로, 경상도 용해 충청도 단양과 전라도 무주는 동일한 지역으로 예주의 군명 단양은 적벽대전의 무대였습니다. 하남송 경상도 하동의 군명이 하남으로, 군명 청하란 청주에 있는 하천으로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상수 신증동궁 여지승남 경상도 상주의 군명을 상주 상산이라고 합니다. 상산이란 이곳이 제후국 상나라의 설이 도읍한 곳으로, 역사 속에 상주에 상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에 있었던 물이 상수였습니다. 중산정황 유승의 후손 유비. 유비의 고향을 살펴보면 탁군 탁현으로 보정시 조주라고 합니다. 주나라 모광은 자기 수레를 몰던 조부의 공을 치하해서 조씨성을 내렸고, 그곳 봉지의 지명이 조주였던 것입니다. 동방견문록에 등장하는 조주가 바로 제후국 조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의 정체를 신증동궁 여지승남에서 찾아봅시다. 전라도 금구의 불화 산천을 인용합니다. 조주에 있는 사찰이 조주사로 태인연편에 보인다는 얘기는 이곳과 아주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전라도 금구는 김해와 동일한 지명입니다. 향산별곡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초한지의 영웅 항우와 한신의 무대 고록과 조백의 제후국 조나라로, 향산별곡의 조자는 역사 속 조나라의 무대를 지나가면서 향산별곡을 읊은 것으로, 이곳 조나라가 신씨계층의 무대 묘향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조주의 F번의 표기는 지오주, 이것을 발음대로 적어보면 조주가 됩니다. 이 조주는 대당서역교의 굴지에 대응합니다. 알본에서의 고우자는 구자에 대응합니다. 조주가 바로 고죽국의 지명이었습니다.
유비의 고향 조주란 중산 정왕 유승에 있었던 신식의 전해무대 천부가 있었던 고죽국의 중산 중국입니다. 탁군 탁현이란 이곳이 탁금천광의 무대였던 금강으로 평안도 정주의 군명 조천은 조나라의 조를 세조로 변주했던 것입니다. 기원전 154년 유비의 직계손조 유승은 5초 7국의 난의 후속 조치로 교소 우왕 유당과 함께 제후의 왕으로 봉해져 처음으로 세워진 중산국의 왕이 되었고 수도는 논어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비가 소식적 수학했던 선생님의 이름은 탁군 탁견 출신의 노식으로 결국 중산, 조주, 논어는 같은 지역의 지명을 다르게 부르는 이명이었던 것입니다. 논어에서 노시가 개출되었던 것은 성씨적부의 기본 상식입니다. 유비가 노식 선생의 수하에 있으면서 동문수학했던 친구가 공손찬으로 그에 대해서도 살펴봅시다. 공손찬은 유주 요소군 영지연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소 요동이란 요 지역의 동서로 이곳 요가 역사 속의 고란으로 조작되었던 것으로 우리의 지명 중에 어느 곳인지 확인해 봅시다. 신중동궁 여지성남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평안도 덕천이란 덕주 덕양에 있는 하천으로 덕양이란 천부가 있었던 고향으로 이곳 요원이 신식의 천해무대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었습니다. 공손찬의 공씨가 개출된 곳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공주에서 공씨가 개출되는 것은 성씨족부의 기본 원칙입니다. 충청도 공주의 누정조를 인용합니다. 금강로, 금강 남쪽 언덕에 있다고 했습니다. 비당금자의 금강은 초계의 지명입니다. 공씨가 신식의 천해무대 공주에서 개출되었던 것입니다. 황건적의 난, 황건적의 난의 수장 장각의 장씨는 한씨에서 개출된 성씨이며 한씨는 또한 주나라의 성씨이기도 합니다. 장각의 고향 고록은 초한대전의 무대로서 그것은 또한 유비의 고향 조나라이기도 합니다. 장각이 실현하고자 했던 황천의 세상이란 자신의 고향 고록이 천왕님이 계셨던 지왕의 도시 황주로 천왕님 시대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선동했던 것 같습니다. 도원결의 유비의 의형제 장비는 유비와 같은 고향 사람으로 평상시에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을 좋아했던 장비가 취중에 탁현의 관리를 구태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탁현의 현령은 시범 케이스로 장비를 참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비와 노식 선생의 수하에서 막역한 사이였던 공손찬이 탁현의 현령으로 부임했던 것이다. 유비는 숙부 유홍기의 물질적인 도움으로 결국 구타당했던 관리와 합의하고 장비를 감옥에서 빼내주면서 장비와 막역한 사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비의 의형제 관원은 하동군 해연 사람으로 타지역 출신이었으나 죄를 짓고 유비의 고향 탁군으로 이주해 왔었던 것으로 유비가 황건적의 난으로 도당을 모집하는 것을 보고 장비와 함께 찾아가 유비의 호위를 맡았던 것이다. 유비는 관우가 현상습에 당하는 처지였지만 관우를 끝까지 보호하고 장비와 함께 동고동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관우의 고향 하동과 폐현을 살펴봅시다. 하동, 경상도 하동의 군명 청하는 청주에 있는 하천이며 평안도 개천의 군명 조양은 조선의 의미로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해현, 경상도 대구의 방면을 인용합니다. 상기의 방면은 해현을 기준으로 위치되었던 것으로 해현이 대구에 포함되는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유비 관우 장비가 모여 결의한 도원은 단순히 복숭아밭이 아닌 고유명사의 지명으로 저 유명한 도원 결의의 장소를 찾아봅시다. 강원도 정선의 군명이 도원이며 강원도 강릉의 군명도 도원경으로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도원의 원뜻은 무릉도원으로 무릉이 있었던 곳이 귀성으로 천부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후한말 전국 13곳에서 일어났고 이에 후한 황제 용제는 외척이자 대장군인 하진과 대책을 논의한다. 이리하여 옛 유비의 스승이었던 노식과 황보숭, 주준 등 3명의 장수가 황건적과의 전투부대로 편성되고 조조도 기도위에 임명되어 황건적 토벌에 나선다. 한편 강동의 송건도 합의에서 부하 황계 한당 정보 조무와 함께 15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토벌에 참여한다. 그리고 유주의 탁현에서는 유비가 장비 관우와 함께 의형제를 맺고 수백 명의 장정들을 모집해 용사 500을 이끌고 황건적 토벌에 나선다. 유주성 전투. 유비 관우 장비의 의형제들이 제일 처음 치른 싸움이 유주성 전투로서 유주는 고원인 고향으로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며 유비군과 황건적의 군대가 유주성 앞 대흥산에서 대치하였다고 했습니다. 대흥산이란 수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개성이라고 했습니다. 청주성 전투. 가급적 전투의 내용은 간단하게 자막으로 올려드리니 독자분들이 해결하시고 저는 지명을 밝히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청주성 전투의 무대 청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당군의 청주로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입니다. 영천 장사 전투. 황보숭 주진과 조조의 활약으로 황건적이 소탕되며 유비는 뒤늦게 전투 후에 도착해 황보숭과 주진의 명으로 다시 노식이 있는 광종으로 돌아갑니다. 영천 장사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영천은 예주에 속하며 치서는 양적이며 그 성터는 하남성 우현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진원의 요건을 인용합니다. 영천원은 마령현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진안은 초계 지명으로 영천이 초계 있었던 것입니다. 우현이란 한 나라의 공국자 우가 자리 잡았던 곳으로 초기라고 했습니다. 장사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전라도 무장의 군명이 장사로 전라도 무장의 군명 송사는 개성의 송악과 동일한 지명으로 개성은 초계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유비가 활동하는 무대가 초기였고 그리고 그곳에 총나라를 공국하는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구성 장고 장순의 반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삼국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삼국지에 나오는 모든 지명들이 우리의 지리지인 신증동궁 여지승남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느끼고 이해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